이번 이재명 후보의 임산부석 착석 사안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었던 2013년 이래로 7년간 전철을 탔던 일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공무 이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도 전철을 타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비천한 가정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던 그런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약관 나이부터 지금까지 40년간 특권층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현 변호사입니다. 전 성남FC 외에 다른 얘기하겠으면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9일 오후에 메타버스 서울 일정으로 4호선 해아역에서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이동하던 중에 동대문역쯤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빈 것을 보고서 아 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하고 그곳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 시민은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곧바로 일어서서 앉았던 좌석이 임산부 배려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였는지 아 그렇구나 난 왜 비난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이라고 소리내서 웃었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우린 이런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사진 찍히면 노약자석도 모른다. 임산부석도 모른다. 라고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언론은 이재명의 이날 행동에 대해서 신문 일면은커녕 치명적인 실수다라고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주요 언론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터넷 보도 이외에 지면에서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2017년 대선 직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항철도 티켓팅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의 댓글 공작으로 결국은 반기문 총장은 천하의 바보가 됐다라고 하면서 대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일과 대비됩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미친 짓 부득이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뭐 달걀, 파, 멸치, 콩 구매와 관련된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다소 비난조의 언론 보도하고도 대비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월요일 대장동 게이트 재판에서 김만배 피고인 측이 말하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라고 보도했던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반론을 동등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언론들에 대해서 선관위 그리고 언중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언론이 이와 같이 이 후보 측에서 고발 그리고 거액의 손배소송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위축됐던 언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 후보가 지하철에서 임산부 착석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 측에 대해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라고 탄식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에게 그 엄혹한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던 자랑스러운 선배 언론인들의 기자 정신을 되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임산부석 착석 사안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었던 2013년 이래로 7년간 전철을 탔던 일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공공기관장 역임했습니다. 관용차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말이죠. 수도권 지자체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공무 이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도 전철을 타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이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비천한 가정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던 그런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법과대학 선배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후보는 대학 입학 전에 생활은 비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82년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등록금을 면제받고 승당관이라고 하는 고시반 전형 기숙사에서 숙식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 기준으로 당시에 20만 원입니다. 현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겠죠. 경력을 매월 받았습니다. 매월 경력금을 받는 고시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 일부 금액은 형의 학비에도 보탰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귀족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던 1991년 당시에는 변호사 인원이 지금 3만 명 정도 시대인데 그때는 3천 명 조금 넘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어서 이 후보는 비록 메이저 대학이 아니고 또 판검사 출신이 아니되었다 하더라도 남부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최근 7년간 전철을 타지 않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특권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약관 나이부터 지금까지 40년간 특권층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출신이다라고 내세우는 건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의 과거를 과다포장하는 그런 거짓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짓말, 말장난 그 시리즈가 1차 국민재난금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설계, 살인범 조카 변호, 아들은 남이라는 발언, 국토보유세 추진에 관한 문제, 통신자료 조회에 관한 문제, 재벌 해체에 관한 입장,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것에 이어서 끊임없이 말 바꾸게 하고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 장용하 변호사님 계시지만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는 세상에 반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굿바이 이재명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은 이 후보가 말하는 어떠한 말도 모두 거짓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관련된 개발 그리고 사태 강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인물들 분들 세 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불상의 경위로 잇따라 운명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듭된 그런 거짓말과 또 그분들이 밝히고자 했던 바로 진실 그리고 거짓말의 진실이죠. 그 부분을 우리 특위가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바로 이재명 비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